우리 몸은 각종 세포로 구성됩니다. 그 세포 속에는 세포 프로그램, 생명 프로그램이 입력되는데 우리는 그 생명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 세포, 각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생명 프로그램은 변한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오해해 왔으나 그것은 분명히 변한다. 자, 지금 현대의학은 드디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근에 밝혀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계를 아주 강타한 아주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발표가 되었다? 네, 타임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타임지 표지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드디어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어쩌냐? 맨 첫째 강의에서 무엇 때문에 변한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그래서 환경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다. 어떤 환경, 어떤 환경? 외부적 환경. 내몸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물, 공기, 이런 모든 그 외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과 그 환경은 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 것은 어떤 걸 마셨고 운동은 했는지 안 했는지 공기는 깨끗한지 안 한지 다 이런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을 외부적 환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이 외부적 환경보다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우리 유전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적 환경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 희망, 우리가 기뻐하는 것, 혹은 슬퍼하는 것, 혹은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은 외부적인 영향력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한 얘기는, 자, 제가 드린 얘기는 이 환경이다. 환경적 요소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냐.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The new science, 자,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epigenetics라고 불리우는 뭐예요? 새로운 과학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이 epigenetics라는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 하면, 이 epi를 빼면 뭐예요? genetics입니다. Genetics. Genetics는 무슨 과학이냐면,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겁니다. 이건 뭐 제네틱스라는 유전자 의학을 얘기합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되는 것이 유전자인가 하는 그 유전자 자체. 네, 그래서 아까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 유전자의 구조라든가 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배워서 아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학문을 제네틱스라고 그럽니다. 에피를 빼고. 그런데 이 에피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유전자의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아, 쉬운 말로 하면 above가 무슨 말이에요? 위에 예. 그 주위에 유전자 주위에서 이 유전자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새로운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 의학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렇게 번역하니 에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이게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아예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후성 유전자 의학이다. 유전자 의학은 유전자 의학인데 무선성, 후성. 이 후성이라는 말도 줄인 말입니다. 후천성이라는 말을 줄였어요. 그 천자를 빼고 후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본래 이 유전자 의학, 이 에피를 뺐을 때는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내 유전자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는 다른 이유는 없고 내 부모, 선천적으로 내 부모에게서 내가 이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지금 이런 상태다. 아, 라는 것을 것으로 생각한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이 에피제네틱스가 발전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의 유전자가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과학인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가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나타내 보여주기를 how는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어떻게 당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선택이 이 말입니다. 그 선택이 can change 바꿀 수 뭐요?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엇을 당신의 뭐요? 유전자를.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뭐요? 선택에 따라서. 자,
어저녁에는 여러분이 환경의 영향으로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 자,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고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면 선택,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뭐가 돼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하면 돼? 환경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나쁜 환경 대신에 뭐예요? 좋은 환경. 자, 여러분은 그거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예. 자, 나쁜 서울의 환경, 나쁜 음식, 예, 나쁜 공기, 예, 이런 것 대신에 운동 안 하다가 이제 대신에 여러분이 뭐예요? 운동. 하게 되고 좋은 공기에다가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정말 좋은 물에다가 좋은 음식에다가 이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외부적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뭐예요? 선택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내면의 환경은 뭐예요? 내가 부정적이다가 내가 걱정을 하다가 내가 두려워하다가 네. 그런 것보다는 더욱더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로 내가 선택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지금 이게 현대의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뻔할 뻔짜야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의학도 이제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큰 뉴스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네. 그냥 우리는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운도 나쁘다, 팔자도 사납다. 예, 네. 뭐 전부 이렇게 무선적으로 생각해. 상당히 무속적으로 생각해. 아시겠죠? 그런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는 건강하고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작동을, 오작동을 할 때는 나는 뭐예요? 병든 상태고. 아, 근데 내 유전자가 변질됐다면 그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을 선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병을 치유시키려면 내가 선택한 환경을 뭐예요? 바꿀 수밖에 없고 만약 내가 확고하게 정반대쪽의 환경을 선택한다면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 변질되는 것은 오래 걸렸어도 뭐예요? 회복되는 것은 더 빨리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신뢰한다.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작동하지 않던 면역세포도 다시 작동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고 암세포를 제압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항암치료로는, 방사선 치료로는, 수술로는 도저히 원인을 제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면역력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게 된 그 원인 자체를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치료가 방금 끝났을 때는 뭔가 결과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면역력에 파괴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결국은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보면 뭐예요? 이것은 다시 악화되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아, 우리의 선택이. 근데 이런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그건 좀 문제입니다. 이것을 꼭 가르쳐서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외적, 내면적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돼서 결국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어제 오늘 한 이 강의는 모든 의사들이 다 뭐예요? 환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면 나는 환자 자신으로서 이 내 몸에 사실상 암이 생겼는지 생기지 않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모른다. 모르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T세포들은 놀랍게도 이 암세포 쪽으로 접근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물질, 자연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된다? 켜진다. 켜지면서 저 면역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 바뀌면서 이 T세포가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다. 본래는 암세포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바로 암의 자연치유 현상입니다. 암은 이런 자연치유 현상으로 매일 낫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구 박사는 오늘 암 환자가 아닙니다. 자, 암 환자하고 암 환자 아닌 저하고 다른 게 뭡니까? 뭐가 달라요? 저는 왜 암 환자가 아니에요? 제 몸에 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암 환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암 세포가 있기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것이나 제 몸에 있는 것이나 암세포 있는 것은 뭐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10년 전에는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5년 전에도 암 환자가 아니었어. 왜? 매일마다 생기는 그 암세포를 여러분의 T세포가 저렇게 그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죽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암 환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나의 내면적 환경과 또는 외부적 환경, 그리고 지금의 나의 뭐예요? 혹은 1년 전, 2년 전에 내 마음속에 내면적 환경에 심각한 뭐예요? 변화가 초래된다. 아시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매일매일 켜져서 암세포를 저렇게 죽일 수 있었던 T세포가 더 이상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뭐예요? 않아서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던 것이 그때부터 나는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암 환자가 됐고 이상구 박사의 T세포의 이 유전자는 오늘도 계속 뭐예요? 계속 활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왕성하게 이상구 몸속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구는 암 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 환자가 암에, 나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예요? 작동을 중단했던 내 T세포에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켜지는 길이에요. 예. 네. 켜지려면 이 꺼진 원인이 뭐예요? 무엇이었던가? 내가 어떤 것을 잘못 선택했던가? 를 알아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그 선택을 바꾸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원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현상,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어디에 생겼는지,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나는 나 환자인 나 자신은 몰라도 놀랍게도 T세포들이 암세포를 접근해서 놀랍게도 나는 내 T세포 유전자를 켜주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유전자가 켜져서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또 암 환자의 몸에서는 드디어 내 선택을 바꾸며 내 환경을 변화시키며 네. T세포들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죽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 부작용도 없이 내 T세포가 아직도 제약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는 내 T세포에서 생산되는 자연항암질을 생산하게 되면 암 말기에도 어떻게 해요? 이 T세포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암을 뭐예요? 암세포들을 완전히 죽여서 완치될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다. 이번 207기는 상당히 얌전한 것 같아요. 예. 이때는 야 하고 박수를 치셔도 어떻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치시면서 여러분의 빌빌하고 있는 꺼진 유전자들은 뭐 화끈하게 키도록 그렇게 내가 박수를 더 강하게 칠 거야 나는 함성을 지를 거야 라는 더욱더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야죠. 우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선택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병실 가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선택이에요 그게? 해준다는 치료는 결국 무엇을 죽이는 치료에 불과해? 내 T세포를 죽이는 치료에 불과해. 네. 아주 아주 뭐예요? 긍정적인 선택입니까? 부정적인 선택입니까? 부정적인 선택.
부정적인 선택을 하시면 그 결과는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 이건 의사도 해줄 수 없어.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의사라도, 좋은 의사라도 내 몸에 생긴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암세포인지도 모르고 그 암세포를 향하여 내 T세포를 보낼 수도 없고 그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켜고 끌 수도 뭐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긍정적인 뭐요? 선택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선택만 내가 확실히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내 유전자들은 어떤 힘에 의하여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유전자의 상태가 변화된다. 자, 그 초자연적 현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유전자의 자체에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 현상. 자, 일단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요 안에 빨간 것들, 땅콩처럼 생긴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나중에 배우고 그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이 구멍이 빵빵 나 있죠. 이거를 아주 작은 가위로 딱 찔러 가지고 자르면 이게 풍선처럼 돼서 구멍 난 풍선처럼. 그래서 그 풍선이 찢어져서 탁 열리면 그 안에 23개의 요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23개.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아. 이저 염색체란 건 뭐냐? 보니까 실 뭉치야. 그렇죠? 여기 실이 이렇게 있는데 실이 뭉쳐진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 유전자가 뭉쳐져서 예, 네. 그래서 유전자 하나, 둘, 셋, 넷, 아주 수많은 유전자가 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인간의 세포 속에는 약 2만여 가지의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2만여 가지를 23개 염색체에 나눠가지고 입력을 딱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23개인데 희한하게도 이 23개 염색체가 키를 재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번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키 순서대로. 제일 큰 놈을 뭐예요? 1번. 그래서 2번에서 번호를 쫙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이고 각 염색체에 무슨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다 분석해내서 만든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지도. 예. 참, 여러분, 참 놀라운 의학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 라면 몇 번째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 이 끝머리인가 꼭대기인가 아니면 이 중간쯤인가 아니면 이 하반부인가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된 것이냐. 그래서 질병마다
변질된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내가 유방암 환자라면 내 세포를 빼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건 유방암. 자, 그래서 또 췌장암, 폐암마다 폐암암 환자는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 지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야 내가 그렇지. 내가 믿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맞는 거구나.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 지도 보시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이 게놈이라는 말이 유전자라, 유전자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아, 이제 아주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게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자는 지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유전자라고 부를 때는 지인이나 DNA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제놈입니다. 그래서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뭐예요? 완성이 되었다. 언제? 네, 2003년. 아마 14년 전에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자,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크다 그랬죠?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 키가 제일 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1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무슨 암에 걸려요? 전립선암에 걸립니다. 자, 농내장은 여기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사실은 보면 결국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 여기는 결장암이라는 것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자, 폐암이 나옵니다. 그렇죠? 폐암은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었을 때. 자, 여기 보면 파킨슨스 병은 4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파킨슨스 병. 그래서 어떤 병을 막론하고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뭐예요? 변화로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병명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유전자 지도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나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질된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뭐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말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 총기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새로운,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내 병이 췌장암이든 담도암이든 그것이 골육종이든 그것이 폐암이든 대장암이든 어떤 암이든 간에 상관 뭐요? 없이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되면 모든 종류의 각각 다른 질병들이 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이거예요. 박수를 제일 먼저 치셨는데, 예, 예. 이렇게 제일 먼저 치는 사람들 제일 유전자 번쩍하고 켜진 순간. 예. 그래. 아, 맞구나. 번쩍 하는 거야. 정신이 뭐 번쩍 들었다. 예. 와, 그러네, 정말. 예. 이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의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각종 질병. 그러니까, 병 종류가 아무리 달라도, 이 병을 치유하는 길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환경을,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방법만 뭐예요?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제 아무리 각각 다른 질병일지라도 결국은 치유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새로운 선택을 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뉴 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면서 내 삶을 지금까지 나를 병들게 한 삶을 뭐예요? 초월해서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고 새롭게 살아가면 내 병은 당연히 낫게 되어 뭐예요? 있다! 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또 보시면, 여기 비만이 있으면 돼요. 비만. 그렇죠? 내가 비만에 걸린 이유도 뭐냐? 결국 뭐가 변질됐구나? 유전자가 변질돼.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에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비만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왜 이 유전자를 여기에 변질된 이 유전자를 유전자는 뭐를 하는 유전자냐 하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렙틴. 렙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하면 이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이라는 물질, 인이라는 거하고 렙트라고 합니다. 렙트는 영어로 하면 이게 thin 그럽니다. thin 하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랐다라는 마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thin 물질이죠. 사람을 마르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제 렙틴이라는 물질은 체중을 조절해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해 주냐 하면 이 내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지방세포 안에는 뭐가 저장이 돼요? 이 지방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이 안에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이 유전자가 바로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잘 활발해서 렙틴을 잘 생산해내면 여기에 저장했던 이거 뭐요? 지방을 잘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이 지방세포의 지방이 과잉으로 저장되지 뭐요? 않도록 해줘서 내 체중을 조절합니다. 근데 내가 이 비만이 되어 있다, 지금. 그럼 무슨 얘기야? 내 지방세포 안에서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작동을 안 해서 그렇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암을 낫게 하는 길은 내 T세포에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암을 낫게 하는 것이고,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지방세포 속에서 꺼져 있는 렙틴 생산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켜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아,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기술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뭐밖에 없다? 선택밖에. 환경의 선택밖에. 그 환경에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다. 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또 봅시다. 쭉 보면 자, 여기는 악성 흑색종. 그러면 자, 유방암. 예. 네. 유방암은 쭉 내려가서 보면 췌장암은 여기. 자,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한 세 종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동맥경화,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 네, 네. 무슨 크론병, 다 이런 그러니까 모든 병들은 유전자의 변질이다는 것이 유전자 지도상에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작동을 하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염색체요. 자, 염색체가 지금 여러 개 있죠? 몇 개 있다고요? 네, 2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 보면 아, 과연 염색체는 실뭉치 곧 뭐예요? 유전자 덩어리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실뭉치 맞죠? 그렇죠? 예. 네. 조금 바꾸시. 다시.
그렇죠. 실뭉치요. 그래서 점점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쫙 나왔지, 이렇게. 자. 이 유전자가 쫙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지금 모형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기다 뭐 넣을 수도 없고, 이 둥그스름한 이런 원판처럼 생긴 이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이런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스톤. 이 히스톤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히스톤이 있는 이 유전자, 이게 다 유전자죠. 이 유전자 부분, 여기에 히스톤이 있고 유전자가 이렇게 히스톤을 감고 있죠. 그렇죠?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이 유전자를 켤 것인가 끌 것인가를 결정하는 스위치가 붙여있어요. 스위치가. 세상에. 아, 스위치가. 스위치가 붙여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유전자는 이렇게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켜져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이제 어떤 필요 없는 유전자,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유전자는 또 꺼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켜진 유전자가 꺼지는 건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해요? 이 스위치 쪽으로, 히스톤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이런 노란색 물질. 자, 이게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많죠, 그렇죠?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자, 요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스위치로 가고 있어요. 그 스위치에 가서 탁 올라 붙을 겁니다. 아, 보세요. 스위치에 가서 딱딱 올라 붙죠. 그러니까 올라 붙은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다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꺼져버렸어요. 유전자. 다 꺼져. 여기 스위치에 딱딱 이 노란색 물질들이 올라 붙어 있죠. 참, 이런 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보고 뭐라 그랬게? 야, 이거 정말 뭐 할 노릇이냐? 예? 귀신 고칼로. 귀신이 고칼로. 왜?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유전자도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확실한 뭐예요? 선택? 응? 그만 하면 돼. 자, 그러다가 자, 이게 이제 여기 꺼져버린 이 유전자가 유전자가 쫙 켜져 있다가 이 꺼져버린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 자꾸 이 유전자가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 몸에 지금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 항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완전히 뭐예요? 죽여버렸다. 더 이상 내 몸 안에는 암세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꺼져야죠. 그렇죠? 더 이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저 노란색 물질들이 희한하게 와서 딱딱 히스톤이 있는 스위치에 올라붙으면 내 유전자는 다 꺼져서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뭐예요?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귀신 고칼로라도 아닙니까? 누가 알고 이렇게 할까? 아시겠죠?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 몸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의사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놀라운 현상, 이거를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자연치유 현상이죠. 그렇죠? 자연치유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연치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개똥쑥을 먹고 일어나는 산삼을 먹고 그게 아니야. 그거하고는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쓰실 뿐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은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팔아 먹을 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진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의사는 그냥 강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은 벌리지 뭐예요?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뭐 이래 가지고 뭐 큰 돈 벌리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뭐 한번 주판 나 보세요. 뻔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큰 수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 이거 운영해라. 다 여러분 정말 이 프로그램을 거쳐가지고 절망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 놀랍게 회복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예, 사랑으로 유지되어 나가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맨날, 여러분의 그 하루, 하루에 10만 원 꼴이다. 그러면 거기에 제 강의료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 먹고 자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제 강의는 여러분이 공짜로 듣고 있는 사실 공짜예요. 제 강의는 지금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여기에 저는 제가 한 인생을 의사로서 이 세상에 지금 왔다 갈 것인데 모든 환자에게 다 필요한 사실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 뭐예요? 분에게 감사할 따름이고 이거는 무료로 뭐예요?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해놓고 돈 내라. 이거는 나에게 공짜로 주신 분을 뭐예요? 좀 창피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금 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환자의 몸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한 2시간 후에. 그런데 이 환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이 유전자, 여러분 세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누군가가 뭐예요? 감시하고 있다가 암세포가 저기 또 자궁 근처에 생겼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T세포를 또 그 근처로 보내가지고 그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켜줘야 돼요. 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떼낼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린 못해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암세포가 또 생겼다 하면, 놀랍게도 저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예? 네? 이런 거를, 여러분, 초자연적, 초인간적이며, 이런 현상을 뭐로운 현상이라고 불러? 신비로운. 우리 몸은 신비에 의하여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이게 켜져야 돼. 그리고 이건 뭐 하느냐 하면은, 이 유전자를 탁 켜면, 유전자를 딱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려고 온 복제 물질입니다. 자, 봅시다. 암세포가 생겼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이 노란색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을 우리 과학자들은 며칠기라고 부릅니다. 며칠기. 질기력. 이 며칠기가 똑 떨어져 나갑니다. 아, 며칠기가 똑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 켜지면서 유전자를 복제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다시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난 뒤에는 또 며칠기가 와서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또 다시 꺼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현상을 보시면서 저렇게 놀라운 자연치유 현상이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모른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어떤 존재, 인간적인 존재는 아니야. 인간보다는 뭐예요? 인간을 초월한 존재. 그것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해요. 신의 비밀 같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초인간적, 초신적인 존재가 누구를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정말 긍정적인 좋은 생각만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데,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해도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와, 그 신비를 행하시는 신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구나? 나를 돌보고 있는 거구나. 나를 돌보고 있다는 말을 좀 더 간단하게 줄이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왜 눈치가 그렇게 빠르세요? 예, 네, 아주, 예, 네, 머리가 그냥, 예, 네, 예, 네, 머리가 총명하게 생겼어. 네. 예. 네.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예? 네? 자매예요? 언니예요? 자,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초인간적이며 신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참 뭐예요? 감사하다. 이때까지 감사할 일이 없었어. 아, 내 몸에 생긴 내 암세포가 죽는 것도 그 뭐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나 자세하게 유전자 차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예요?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내가 인간으로서도 의사로서도 알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시때때로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유전자 조절을 해주는 놀라운 사랑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 배워가야 돼요. 이런 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쪽에서는 주고 있어도 내 쪽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고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어저녁에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 봤습니다. 쌍둥이 자매. 엄마는 이 두 쌍둥이를 다 사랑하고 뭐요? 있지만 하나에는 유전자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뭐요? 긍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더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의 유전자에서는 더 놀라운 이러한 치유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딴 생각 하시지 마시고 참 그런 신비로운 이 초인간적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같은 뭐예요? 존재가 나를 돌봐줘서 그래도 지금 이 상태로도 유지되어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참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힘, 그러한 사랑, 그러한 돌보심, 그러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을 전혀 뭐예요? 해본 일도 없는데 교회는 내가 20년, 30년을 댕겨도 병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 뭐예요? 아닌 줄로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초의학적인 그렇죠? 인간의 지식과 기술 차원을 초월한 차원에서 내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하, 정말 뭐예요? 감사하다. 이래서 이런 감사를 여러분이 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러한 느낌을 이 마음속에 가지실 때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졌다가 더 뭐예요?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치유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그 힘든 뭐예요? 검사만 해도 힘들어요. 이놈의 피는 왜 그렇게 뽑아가는지. 저도 의사로서 옛날에 병원에서 참 괴롭더라고요. 무슨 검사, 무슨 검사, 무슨 검사를 해라. 그러면 이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오다를 냅니다.
그럼 이제 간호사들이 피를 뽑는데 그 피가 피를 뽑히는 환자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면 뭐예요? 아, 참 힘들겠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괴로운 치료를 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그 치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일어나는 것에 방해만 될 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신적인 존재에 뭐예요? 의하여 사랑받고 있다. 그 사랑이라는 그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런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그런 초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를 죽음으로 밀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로 이끌겠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치유로 반드시 이끌게 되어 있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점점 배워나가시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힘이 필요해, 지금.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침울해 있는, 힘 빠져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힘내. 힘내. 그렇게 말만 하면 힘 안 나요. 힘이라는 본질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야, 힘내.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마신 거 사줄게. 같이 나가. 이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나를, 우리 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언니가 아니 언니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 힘을 지금 이 동생이 받고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있어준다, 함께 해준다, 사랑해준다, 사랑을 표현해준다. 이것보다도 환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그왜 그러고 쭈그리고 있어? 힘좀 내라고! 우리 남자들은 그랬었죠. 우리 남자들은 사랑이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강의를 2시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까? 아닙니까? 네, 명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 힘껏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의 원칙에 의하여 여러분, 내가 지금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했다. 살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